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어입니다. 방어. 방어철이 올해 조금 일찍 찾았어요. 일찍. 개인적으로 자연산 방어를 좋은 거 그거를 1등으로 치는데 팔아보는 입장에서 또 보면요. 어떤 게 최고입니까 서부장님? 일방이 최고잖아요. 일방. 손님들 입장에서 우리 쓰는 거 말고 우리 서부장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다 도맡아 합니다. 일 배울 때 근데 진짜로 이거는 밑에 일을 엄청 탄탄하게 해놔야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탄탄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거를 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자연산이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축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가 일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일반인들은 일방을 1등으로 봅니다. 일본산 방어를. 작년 방어철이 끝날 때부터 올해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보니까 일방이 조금 숙성빨이 안 받아요. 그죠? 수분감이 많고 장기 숙성이 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제 되게 궁금합니다. 작년 끝무렵부터 올해 초까지 좀 그래요. 이게 지금 13.7kg짜리 방어거든요. 모슬포 거예요. 이 방어는 사실 좀 뭐라 그러냐면 메타버스와 같은 이런 방어예요. 전설 속에 존재하는. 노량진 가면 사실 이렇게 빵 좋은 자연산 별로 구경하기 힘들죠. 진짜로. 자연산이요? 자연산이요? 이렇게 빵 좋은 거 기름이 이만큼 나왔어요. 자연산이 좋은 게 잘 안 올라와요.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방어인데 얘를 한번 저희가 기름기가 이제 진짜 많은 건데 한번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방어철이 한겨울이라고 다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저희가 써보면은 자연산들은 사실 원물이 깡패면은 제철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원물 깡패면은 제철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를 한번 이제 잡아보겠습니다. 자연산이 왜 기피한 줄 아세요? 충? 네, 충. 둘이 아주 호흡이 잘 맞습니다. 이 충이 있으면은 이 안에서 얘네가 이제 막 꽈리 틀고 이렇게 있잖아요. 와 보십시오. 노충. 노충입니다. 노충. 그래서 이게 방어가 이렇게 A급 같은 경우는 가격도 비싸고 잘 안 올라와요. 이 빵 보십시오. 빵. 서부장님 빵. 빵. 자연산 이런 빵은 우리 서부장님이 또 제주도에 오래 계시다 왔어요. 제주도에서 방어 좋은 거 드셔보셨어요? 얘 선어입니다. 선어. 당일발이 선어예요. 그래갖고 그걸 감안하고 이제 제가 먹어볼 건데 제가 왜 이렇게 자연산 얘기를 했냐면 보면은 기름이 층이 이렇게 보이죠. 이 맛이 일방의 인위적인 기름이랑 좀 틀려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반박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양식을 많이 먹어보면은 좀 물리는 게 있어요. 생선이. 그러다 보면은 돌고 돌고 돌다가 자연산 생선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가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쩔 때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되게 좋은 회를 이렇게 손님들한테 오마카세를 시켜갖고 줬는데 많이 안 드셔. 그럴 때 내가 일본산 방어를 몇 점을 딱 썰어주면 그걸 엄청 잘 드시는 분들이 많아. 아직까지는 일본산 방어가 일반인들에서는 제일 맛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 생선에 좀 조예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이런 생선이 하나 있으면 임팩트가 좀 있지. 우리는 방어를 대방어로 팔 때 껍질을 다 벗기면 안 돼요. 갈변이 금방 온단 말이야. 얌생이처럼. 이렇게 얘는 이렇게 놓는 거야. 다시 일본 애들이 어차피 껍질 스킵있게 해가지고 타다키로 먹더라고. 그걸 한번 해볼게. 이 정도만 먹어보면 될 것 같아. 우리가 또 방어 판매율을 늘리려고 표고장을 했죠. 잘 어울려요 되게. 그죠? 한번 쓸어 먹어볼게요. 자, 얘는 이제 일본산 방어입니다. 컬러가 되게 선명해요. 기름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일본산 방어가 원래 생선이 그 기름맛이라 그래갖고 실패가 없어요, 사실. 표고장. 이걸 만든 이유가 물려요, 방어가. 물리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다 이제 와사비만 해서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맨 오른쪽 게 일본산 방어. 요게 이제 일본산 방어고 요게 일본산 이제 방어. 예, 자연산들이에요. 표고장이랑 와사비랑 간장만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우리가 이게 또 정확한 리뷰를 해야 돼. 아부리 한 거예요? 아부리는 맛이 또 어떤가. 등살로 해가지고 제일 맛없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기름층이 좀 되게 자연스러워. 어떻습니까? 하나만 더 먹을게. 그냥 표고장 없이 일반보다 조직감이 있는. 사실 일방이 맛있네. 갓자리 액션 해야 하나. 일방이 맛있네 진짜. 근데 확실히 느낌을 얘기하자면 좀 뭔가 심심해. 근데 확실히 이 끝에 맛으로 봤을 때는 얘는 아 젓가락이 더 이상 이 가기가 좀 망설여지는데 표고장이 짱이지. 네, 고깃집에 있는 그거는 진짜 좀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회에 좀 어울리게 좀 계량을 다시 해가지고 확실히 일본산 방어가 들어갈 땐 진짜 와요. 얘는 은은하게 이렇게 쫙 있어. 계속 끝까지 괜찮아. 여기 이제 이 부분에서는 피가 좀 살짝 덜 빠진 부분에서 시큼한 게 숙성이 이제 좀
하면은 다 빠져 그거는. 그거를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기름과 식감과 그것만 봤을 땐 얘가 훨씬 나은 것 같아 나는. 표고장까지 있어버리니까 너무 괜찮은데? 우리 황여사님 한번 줄게요. 요즘에 회 맛을 좀 알아가지고 재밌어. 먹이는 맛이 있어. 원래 방어를 안 먹어. 아 맞아요 맞아요. 작년에 안 드셨잖아요. 표고장이 진짜 맛있다. 어? 표고장이 짱이다. 표고장 컨텐츠로 바꾸죠. 조금 다르지? 쪼꼬면에 많이 다른데. 그지? 확실히 이게 들어갈 때 와 하지. 어떤 게 맛있는 것 같아? 나도 자연산이 계속 그냥 손이 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만약에 화로로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숙성을 시켰으면은 미친놈이었을 것 같아. 진짜로 미친놈이었을 것 같아. 화난데 이 정도면. 방어는 사실 워낙 이것도 호불호가 취향이 많이 갈리는 생선이라 기름기가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좋아하시는 거라 사실 그거는 일본산 방어를 드시는 게 맞아. 그런 분들한테 아무리 이게 자연산이 있다고 해도 그 영역이 아니야. 참치도 그래. 도로나 배꼽살 같은 거 엄청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 와 보면은 저게 어떻게 저렇게 드시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한 두 점에서 세 점 먹으면 물리거든. 맛있긴 해. 근데 이제 좀 그런 느낌이야. 표고장이 진짜 개사기. 아마 레시피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저도 이제 업장을 하는 사람이잖아. 이게 좀 어렵게 이렇게 저도 좀 구한 것들 이게 그러니까 다른 업장에서도 이미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알려준 거라 이런 건 좀 누설을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다 나오지 않나? 찾아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우리 업장에 맞춰서도 제가 이제 계량을 한 거라 장사를 하는 입장이라 이런 걸 이제 물어보셔도 이제 답변을 좀 드리기가 힘든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저께 방어를 드시고 술이 이제 좀 취하신 거야. 계산을 하시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 좀 들어가면은 계산하는 거 좋아하시잖아. 얼마예요? 하만도! 안 와 사장님! 끝까지 쫓아나와야 돼. 나 안 와! 자네 이런 맛 다시 못 봐. 얼마요? 얼마요? 어이 이걸로 해야 돼. 했다. 한도 초과. 근데 그분이 개 멋있는 게 뭔지 알아? 한도 초과 딱 나자. 어? 잘 먹었네. 바로 갔어. 바로 왔어. 아 너무 쿨하시더라고. 그 계산을 하던 의도가 너무 멋있었어 나는. 방어를 드시면 이렇게 또 계산을 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 또 오늘의 컨텐츠는 이게 뭐 표고장이 돼버린 것 같은데 이제 방어 시즌이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정의를 해드리면은 기름진 거가 좋다. 일방 드시면 되고 충도 싫고 모험을 하기 싫다. 축양을 드시면 되고 축양도 충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있는데 아주 적은 확률. 그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모슬포 쪽 방어 있죠. 그거 상태 좋은 거 화로로 구할 수 있으면 탑티어예요. 근데 보기가 드물어요. 나는 가성비로 방어를 먹고 싶다. 200이 어때요 요즘에? 200이 짱이에요 짱. 키로 막 6천원에서 만원대 나오거든요. 그거 제 기름 작살 납니다. 진짜로 일방 그냥 빰 빰 쳐요. 왜 치냐. 일방이 제가 말했잖아요. 수분감이 너무 많아졌어 작년부터. 그 수분감이 없는데 기름기가 꽉 차 있어요. 올해 초부터 그래요. 작아가지고 식감도 또 괜찮고 식감도 괜찮고 그래서 차라리 가성비로 드실 거면 200이를 드셔라. 그렇게 해서 오늘 컨텐츠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영이가 없으니까 또 이 분위기가 안 사네. 텐션이 안 살아. 가영이 뭐라 그래. 칼 갈아서 그래. 칼 갈아서.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